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희귀 난치 질환 중 하나인 톨로사 헌트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저에게 치료받은 소아류마티스 관절염 어린이가 있는데요. 이 어린이가 소아류마티스 관절염 나은 이후에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소아류마티스 나왔던 어린이의 어머님께서 이 톨로사 헌트 증후군 환자분 한 분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서 보내줬습니다. 이 톨로사 헌트 증후군 역시 염증 반응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진피질 스테로이드를 많이 복용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도 병이 근본적으로 낫지 않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재발하면서 매년 반복되거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스테로이드 양이 늘거나 재발했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계속 반복되면서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럼 톨로사 헌트 증후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 뒤쪽에, 이눈 뒤쪽에요. 해면 정맥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이눈 뒤쪽에요. 눈 뒤쪽에 여기입니다. 해면 정맥동이라는 곳이 여기고요. 그러니까 눈 뒤쪽이죠. 그래서 눈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납니다. 눈 뒤쪽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쪽 부위에 어떤 통증이나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눈원과 관련된 신경 마비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눈 뒤쪽에 해면 정맥동이라는 곳에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상안화 열공이라는 부위에 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안화 열공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눈 안구 이 골격인데요. 이 부위를 말합니다. 상안화 열공.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길게 가로질러져 있는 구멍이 보이죠? 이 부분이 상안화 열공입니다. 이 부분 역시 눈 주변에 있죠. 이 부분 역시 눈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면 정맥동과 상안화 열공에 염증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눈 주변의 증상이에요. 통증성 안구마비, 눈을 움직이는 근육군에 어떤 마비가 나타나면서 통증이 나타나고, 안구 외측의 마비, 그리고 한쪽에 국한된 두통, 편두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진피질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이 염증을 잡기 위해서 부진피질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끝나지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가 증상 가라앉으면 스테로이드를 또 줄여보면 또다시 재발하고, 또 스테로이드를 늘려서 복용했다가 또 가라앉으면 스테로이드도 줄여보고, 스테로이드를 줄이자마자 또다시 또 어느 정도 지나다가 재발되고, 주기적으로 반복 재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안 나는 난치성 희귀 질환인데요. 결국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눈 뒤쪽에 해면 정맥동을 지나는 3, 4, 5, 6, 뇌신경, 3, 4, 5, 6, 뇌신경, 이로 인한 부분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구 근육의 악화, 그리고 측면과 눈 뒷면 주위에 통증이 발생한다. 결국 이눈 주변, 눈뒤 또는 눈 옆에 편두 쪽, 머리 쪽, 눈의 어떤 신경 마비와 통증, 염증, 그리고 두통 나타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부위들입니다. 상안화 열공, 이 부위 다 눈에 관련된 부위들이죠. 이 부위에 관련된 증상들이 결국 나타난 거야. 눈 쪽, 머리 반 한쪽. 저를 찾아오신 톨로사 헌트 증후군 환자분의 그럼 증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년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6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재발되다가 이게 6년 차가 되면서 1년에 두 번씩 재발을 하게 됐다. 1년에 한 번만 발작 재발을 했었는데 증상이 1년에 두 번씩 재발되면서 염증이 발생됐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또 쓰게 되고, 이게 한번 재발되던 게두번 재발되니까 아, 이것은 뭔가 다른 방법이나 다른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수소문하시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신 것이죠. 이분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아까 3, 4, 5, 6 뇌신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눈과 관련된 움직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복시 현상이 나타나고 눈 주위 통증. 아까 말씀드렸죠. 이 토르센터 증후군은 눈쪽 주변에 어떤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눈 주위 통증. 그리고 동공이 마비된다. 마비 증상. 눈꺼풀이 내려온다. 안검 하수 증상입니다. 안검 하수 증상.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뇌신경에 어떤 마비나 염증에 의한 반응이죠. 신경 마비 현상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재발되다가 1년에 두 번씩 자꾸 재발하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만으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 톨로산토 증후군에 대해서도 계속 추후에도 이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스테로이드를 쓰는 희귀 난치성 염증 질환 톨로산토 증후군 설명드렸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